여러분, 오늘은 닭도리탕을 하려고 닭한 마리와 감자, 당근, 양파, 통마늘과 이렇게 닭도리탕 재료를 다 준비했습니다. 닭도리탕 양념에는 고추장 3스푼과 집에서 담은 고추장 3스푼과 고춧가루 3스푼하고 소고기 다시다 약간, 후춧가루 약간, 포도주 2스푼과 마산 몽고 간장은 조금 짧습니다. 조금 짧아서 2스푼 반과 마늘 지은 건가, 후춧가루 약간가, 깨 소금가 이렇게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드는 양념을 닭도리탕 위에다가 양념을 얹어서 불을 지폈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맛있게 닭도리탕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닭도리탕이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끓고 나서 대파랑 빨간 고추랑 풋고추랑 또 이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대파랑 빨간 고추랑 풋고추랑 위에 또 고미를 얹혔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닭도리탕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 닭도리탕. 맛있는 닭도리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닭도리탕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판이 아니라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저녁 맛있게 드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